좋아요. 하처코 상담소 손님 구출해 왔습니다. 전 일단 고민 얘기 사실 안 해요. 사람들한테 잘 안 해. 뭐 고민이다, 뭐 힘들다로 얘기 안 해요. 그래도 그냥 뭔가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뭔가 일 외에 다른 뭐 저는 어쨌든 또 음악을 만드니까 시간이 나면 음악을 빨리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가 마땅히 제대로 없고 시작을 하자니 망설여지고 몇 살 때부터 음악을 했지? 저 춤은 15살 때부터 췄고요. 음악 만들고 이런 거는 18? 거의 그게 취미였네. 맞아요. 그치?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하고 살았고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되게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프구나. 그때 막 공황 같은 것도 되게 심했고. 진짜? 응. 그래서 내 머릿속에 question mark 편안하게 나타나면 Let's do a Q&A 너를 위해 날 좀 위해서 난 너만 생각하면 막 숨도 되게 불안정하고 그때 그래서 조금 취미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결국엔 또 찾지 못했고 그런 걸 담아낸 가사와 음악으로서 이걸로 결국 치료받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그런 감정이. 근데 그 뒤로 나아졌지만 전처럼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취미를 찾고 싶은데 못 찾겠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봐서 망설여지는. 근데 형 뭐 레이싱도 하셨고 뭐 와인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었나. 그럴 때 일이 불안하진 않았어요. 일? 취미를 위해서 시간을 쏟을 때? 되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 사실 연기라는 건 그렇잖아.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다른 사람의 삶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나에 갇혀서 해왔던 내 틀 안에서의 변화된 연기가 보이는 거야. 물론 뭐 불안할 수도 있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에만 계속 매진을 하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밖에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취미생활이나 잠깐 쉬는 것도 사실은 본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 거다. 그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처음 해보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고민에 대한 접근이니까 얻어왔던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빨리 먹어야지. 짜장 맛있네? 완전 익었어. 맛있다. 맛있어서 쭉쭉 들어가네. 아까 우리 고기만 먹었잖아요. 응. 탄수화물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 야, 오늘 하루가 길다 또. 응. 자, 해주지 않을까 이제? 주무시죠. 자자. 주인님 머리가 내일 아작날 예정입니다. 나 웬만하면 잘 먹었네. 멋있다. 어떤 느낌인데? 어때요? 어때? 형수가 나는 여기 이렇게 아주 여기 이렇게 이쪽을 좀 내려가. 내가 못 자는 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는 맞지. 너는 그냥 자는 사람이지. 야, 잔디 깔아놓은 거야, 이거? 잔디가 어딨어, 낙엽. 많이 깔아놓은 거야, 이거? 형, 많이 깔아놓은 건데. 많이 깔은 거야. 지금 답이 안 나오네. 흥민이 형 괜찮아? 내리막길인데, 어. 여기 다 내리막이야, 지금. 내려가, 몸이. 형. 어? 저는 지금 왼쪽만 누워있어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몸이 진짜 최악이다. 내가 볼 때는 재수 없으면 서로는 이제 밖에서 발견되겠네. 어? 한 번씩 불러내려와가지고. 아, 어떻게든 잡는다. 이거 뭐야? 아니 왜 자꾸 되니까 이래.